티는 5일에서야 6일날에서야 고려자세 꽃봉오리 단풍이 화살청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화살청 나무래. 화살청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 모양이 이렇게 문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한 나무가 아니고 이게 보니까 상당히 커요. 크고 큰 나무에서 가지가 여러 가지 벌어졌고 또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있어요. 큰 나무가 두 개가 되고 두 나무가 되고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또 작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조사해 봐야 되는데 조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지금 2021년 11월 8일입니다. 8일 지금 9시 됐는데 비가 올라가서 이제 씨 금하게 씨를 이제 시범을 지금 채취하려고 지금 나와서 이제 촬영을 합니다. 비가 더 오기 전에. 멋있지 않습니까? 고려 자세 꽃봉오리 단풍. 볼수록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나무는 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단풍도 들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아직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고려자세 꽃봉오리 단풍은 멋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계신 국민 형제 여러분, 지금 이 나무가 고음암 청정수유 흥의인가 사상가가 2021년 5월 6일날 파종해가지고 여름내 땀 빨빨 흘리면서 가끔 금하게 꽃밭 가까운 거리 길목에 있습니다. 금하게 꽃밭 가기 전 바로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하게 됐는데 금하교 꽃밭을 이렇게 가꾸지 않았다면, 땀벌벌 흘리고 가꾸지 않았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없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풍산 계류만염 토양 결양제를 살포하고 금화교를 이제 파종해가지고 여름에 땀벌벌 흐리면서 이제 가꾸어가지고 지금 많은 씨앗을 지금 풍성한 씨앗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참 풍산 계류만염 토양 결양제를 제조해 주신 회장님과 임직원 모든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화기를 가꾸면서 어저기 천하제일 우주 천하제일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주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문양, 자연적으로 된 문양이 어저기 시방 문양인 것 같아요. 그것도 발견하게 되고 두 가지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화살촉, 이 화살촉 같이 생겼다 해서 화살촉 나무입니다. 그리고 좌측에도 지금 고려 자세 자세 꽃봉오리 단풍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지금 바람이 쌀쌀 불고 추워진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살촉같이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남북 경제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계 평화가 곳곳에 여러 군데 지금 불안한 전국을 형성하는 나라가 많은데 세계 평화가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식량난으로 많은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식량난도 해결하고 세계 평화가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제 발언합니다. 기원하고 참 이렇게 고려 자세 꽃봉오리 단풍을 보니까 이러한 거창한 발언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참 영광입니다. 고마움 정청 스님은 이런 꽃봉오리 고려 자세 꽃봉오리 단풍도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해서 어떻게 이렇게 고려 자세이 되는 것도 좋은데 이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말리냐 이겁니다. 물론 뭐 자연의 신비는 무한정에서 이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하여튼 저는 처음 봅니다. 혹시 이러한 고려 자세 꽃봉오리 단풍과 같이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되어 있는 모습이 있으면 동영상에 올려주십시오. 전국 국민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살아계신 형제 여러분 저 혼자 보기 참 아깝습니다. 동영상을 올리니 존경하는 국민 형제 여러분과 존경하는 살아계신 형제 여러분과 존경하는 농민 형제 여러분 다 같이 감상해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한쪽의 일부분 맨니파리가 이제 고려 자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관찰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잎이 떨어질 때까지 이제 어차피 이제 11월 말까지는 이제 11월 말 내로 이제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단풍이 이제 나무 잎이 이제 나무에 달리는 게 한계점이 있으니까 떨어지기 전에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이제 한두 번씩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진짜. 이걸 이제 지인들에게 보내줬는데 이걸 우담바라를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안 된다고. 우담바라는 인도에서 3,000년마다 한 번씩 피는 꽃이라는데 그걸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런 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명칭은 하지 않겠다고 이제 사용했습니다. 뭐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명칭이 있으면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럼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명칭은 고려 자세 꽃봉오리 단풍입니다. 제가 이제 고려 시대 송나라 이제 사신이 와서 보고 고려 자색은 중국보다 훨씬 앞선 자색색을 차연 염색하고 있다고 이제 칭찬한 글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고려 자색을 이제 제가 최초로 근래 재현해가지고 충북 도청에 이제 유형문화재로 신청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재시도할 겁니다. 재신청할 계획인데 이 고려 자색이 참 대단한 색입니다. 중국 사신들도 고려 시대 와가지고 송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고려 자색을 칭찬할 정도면 대단한 이 자색인데 이걸 제가 재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염색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하루속히 갈라져 있는 남북이 평화 통일해서 남북 형제가 모두 평화롭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 식량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 식량난이 해결돼서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세계 평화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세계 전 지역에서 지구촌 형제들을 고통을 주고 있는데 하루속히 빨리 즉각 소멸되어서 코로나 질병이 없는 평화로운 인류 건강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그리고 바이러스 하루속히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사회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 자세 꽃봉오리 단풍을 보면서 이상과 같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민 존경하는 국민 형제 여러분과 존경하는 세계 지구촌 모든 형제님들도 형제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